하나, 둘, 셋, 퓨종!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바로 우리 아나죠. 새로 나온 캐릭터! 우리 아나에 대해서 한번 실험 영상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이 아나의 기본 공격. 기본 공격을 만약에 아군에게 맞추면 이렇게 체력을 해볼 겁니다. 자, 겐진님 한번 때려보시겠습니까, 우리 놀라님? 자, 피가 달죠? 자, 근데 맞추면은 피가 차요, 이렇게. 헤드샷이나 이게 체력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놀라님 한번 더 체력을 좀 깎아주시겠습니까? 없다고 해요? 헤드샷 판정이 없답니다. 이게 동일하게 피가 차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헤드샷을 맞추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도트 데미지예요. 오. 자, 그러면 운빨만 깨님 한번 때려볼게요, 제가. 자, 때리면은 자, 데미지 몇 들어갔나요? 오, 80. 80이요. 80. 자, 그럼 겐진님 제가 헤드샷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통. 데미지 몇 달았나요? 80. 아, 이거 헤드샷이 없네. 헤드샷이 없어요. 헤드샷이 없어요. 헤드샷이 이렇게. 오. 헤드샷이 없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스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바로 이 스킬. 이 스킬 같은 경우는 바닥에다 뿌리면 이렇게 힐이 차네요. 스스로 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일 스킬이 있는데, 자, 보면은 수류탄 던져 아군을 치료하고 치유 효과를 증폭시키며 적에게는 피해를 주고 치유를 차단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로드 호구띠. 자, 피를 일단 좀 깎아 봅시다. 하나, 둘, 셋, 톡. 과연 이 스킬이 안 돼요? 이 스킬이 안 돼요? 근데 운빨만 깨님 옆에서 쏴줬는데 체력이 안 찬 거죠? 뭐지? 자, 그럼 레인 시작은 제가 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 스킬로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이 스킬? 이 스킬로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자, 피가 안 차네. 스킬. 이야. 한번 메르시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정우님? 메르시. 그럼요. 네. 자, 여러분 이번에 이 스킬. 자, 우리 메르시. 메르시의 이게 힐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갑니다, 만깨님. 자, 예. 하나, 둘, 셋, 토잉! 자, 과연! 일어나! 야, 피가 안 차요! 이야, 이러면은!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네! 자, 이번에는 젠야타의 초월! 젠야타의 초월도 한번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씩이 석삼, 호잇! 호잇! 오! 와. 이야! 막네! 초월도 막네! 와, 개사긴데요, 이거? 제냐타 고인 확정 기술 아닙니까? 와, 이거 개사기네. 제냐타 왜 해? 오. 자, 이번에는 시프트 스킬을 실험할 건데 이게 수면 마취제죠? 자, 보면은 수면총. 자, 상대 우리 로도에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데미지 퓨! 예, 잠재우네요. 메이시아크님 데미지 들어가나요, 혹시? 데미지 5가 들어가요. 아, 그러면 헤드샷을 한번 맞춰볼 테니까 데미지가 똑같이 5가 들어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샷 총! 자, 지금 몇 들어갔나요? 아, 똑같이 5에요? 아, 데미지가 5밖에 안 들어간다. 그 헤드샷이 아예 없는 거네. 그러니까 아나라는 캐릭터는 이제 헤드샷이 없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죠? 맞추기만 하면 되네요. 자, 그리고 이 시프트 스킬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맞추면서 때리면은 바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주둥이 때리면은 도중에 금방 일어난다는 거,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스킬이 어느 정도냐고요? 10초. 거기까지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자, 우리 맥크리가 로드호그에게 헤드샷을 맞춰가지고 과연 몇 방에 죽이는지 일단 먼저 그거 먼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님. 예? 자, 로드호그에게 헤드샷을 몇 발을 헤드샷을 좀 맞춰주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한 대 더 맞출까요? 네, 맞추세요. 다섯 대. 아, 다섯 대만을 예. 죽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자, 우리 놀라님, 우리 맥크리에게 제가 궁을 쓸 테니까 과연 헤드샷에 몇 방에 죽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예.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퓨종! 자, 과연 한 대, 두 대, 세 대. 우와! 세 대? 대박이야. 세 대만에 죽는다고? 대박이네. 거의 두 배는 세지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 좋죠. 자, 여러분 이번에 찍을 영상은요, 자, 과연 이 궁의 데미지가 몇 퍼센트가 증가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맥크리의 평타는 70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헤드샷이 아닌 그냥 평타는 70 데미지인데 과연
버프를 걸고 데미지가 몇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란님 제가 궁을 걸어드릴 테니까 우리 운빨 만게임 우리 정욱이에게 평타 한 대만 때려주세요. 예. 자 갑니다. 퓨용. 자, 몇 달았나요? 몇 달았어요? 105요. 105요? 야, 이거 그러면 70에서 105 데미지면은.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손브라의 이제 기본적인 소개를 소개시켜드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시프트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맞아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아 여기서까지는 안 닿네요. 한 여기까지는 닿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그죠? 요 이렇게 각도를 좀 높이면은 이게 충분히 저까지 닿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자 볼게요. 자 이스케 딱. 우와. 이야 이게 범위가 멀어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캐릭터가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은 맥크리는 고인을 확정시키는 영웅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손브라의 실험 영상으로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